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어젯밤에 이제 BE:FIRST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서 또 올렸습니다. MF 관련해서 영상을 찍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자려고 잘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알람이 뜬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크래피너츠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20분 전에 공개를 했다고 알림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음악을 들고 나와가지고 야 이거 다음 영상은 크래피너츠에 대해서 얘기를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MF 반응 영상을 올리면서 그 친구들 랩핑 스타일이 워낙 하드하고 쫀쫀하고 플로우 되게 빠르고 막 이래서 이제 RCTA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일본 래퍼들이 이런 뭐 RCTA 같은 랩 스타일을 가진 래퍼들이 많이 있지는 않다고 봐요. 그것은 이제 굉장히 하드하고 타이트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에미넴이라든가 켄드릭 라마 같은 굉장히 화려하고 극강의 기술적인 플로우들을 구사하는 래퍼들의 그 래핑 스타일을 지향하는 래퍼가 제가 봤을 때는 RCTA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도 이런 래퍼가 있다는 것을 되게 좀 흥미로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RCTA가 크래피너츠의 멤버였고 크래피너츠라는 듀오는 사실 흔치 않는 듀오였어요. DJ와 MC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음악 스타일 자체가 힙합을 근간으로 하기보다는 굉장히 자유로운 랩 음악. 어떻게 보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느꼈던 뭐 엠플로우 같은 음악적인 자유도를 갖고 있는 듀오가 크래피너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크래피너츠가 어제 빌리켄이라는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빌리켄 이라고 하니까 저는 머릿속에 빌리켄을 잘 몰랐다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일본 격투 게임 중에 SNK사에서 만들었던 파이널 퓨리라는 격투 게임이 있습니다. 아랑전설이라고 불리죠. 제가 그 게임을 오락실 가서 참 많이 했는데 거기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빌리케인이라고 봉을 잘 쓰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전 그게 생각이 났는데 검색해보니까 알고 보니 그 빌리켄이 아니었더라고. 빌리켄이 뭐냐 라고 하면은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사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머리통이 위로 솟아있고 눈을 치켜 세운 신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의 이름이 빌리켄이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유명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 한국으로 비유하면 제주도에 있는 돌하르방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의 그 신인 것 같아요. 크래피너츠의 빌리켄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게 장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리듬 자체는 요즘에 래퍼들이건 아이돌들이건 뭐 팝이건 뭐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요즘에 만들고 있는 그 절지 클럽을 굉장히 빠른 템포로 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놀랐습니다. 크래피너츠가 절지 클럽을? 게다가 더욱더 RCTA의 래핑은 빨라지고 플로우는 무지하게 하다합니다. 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곡이어서 좀 영상을 안 찍어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부터 영상을 시청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크래피너츠의 빌리켄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시작에는 또 로우파이한 사운드. 하하하하하. ASMR flow. 와, 그 RCTA 목소리 중에 약간 가성 같은 목소리가 있거든요. 약간 이거는 RCTA 방식으로 표현하는 영덕의 플로우 같은 느낌이랄까? 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음악을 하는 것 같아. 크리피너츠는 그래. 저는 RCTA의 그 뮤직비디오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살짝 누구 생각났냐 하면 약간 좀 전위적이었잖아요. 제가 WWE 프로레슬링 보는 걸 지켜보는데 거기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레슬러 중에 신스케 나카무라라고 있어요. 제가 신스케 나카무라 엔트런스 할 때 그 신스케가 막 되게 전위적인 춤을 추면서 등장하는 게 있는데 약간 그런 바이브를 보는 것 같았어.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에미넴이나 켄드릭이나 뭐 제이콜 같은 래퍼들이 이제 표현하는 플로우 스타일과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플로우도 되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플로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주 오래전에 엠플로우의 버벌 형님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와, 숨 막힐 듯한 플로우. 와, 이렇게 즉석에서 막,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잼하듯이 노는 거 있잖아. 나 이런 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야, 아 진짜. 랩에 있어서는 진짜 일본에서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저는 봐도 무방할 것 같아. 그리고 일본의 그 저녁에 화려한 네온 사인 같은 걸 배경으로 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니까 진짜 이채로워요. 와, 시작부터 숨 막힐 듯이 그냥 미친 듯이 달리는 자동차 같아 이 곡은. 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아이돌들이나 뭐 래퍼들이나 절지 클럽 만드는 게 좀 유행인 것 같아. 뉴진스도 절지 클럽을 만들잖아요. 크리피너츠가 만드는 스타일은 좀 더 전위적인 절지 클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로우파이한 사운드와, 와 진짜 좀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굉장히 스피디한 알시텍의 플로우가 경탄스럽습니다. 진짜 일본 래퍼들 중에 최고의 테크니션인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래퍼들을 막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유튜브에서 본 일본 래퍼들 중에는 현재로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보고, 물론 저는 힙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크리피너츠의 히트곡들을 막 보면 너무 대중적인 느낌의 곡들도 사실은 좀 많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경향들도 있지만 제가 RCTA라는 래퍼를 좀 알아보면서, 이 사람이 뭐 프리스타일 랩 배럴 대회 출신이기도 하고 뭔가 일본 힙합 래퍼들 안에서도 뭔가 테크니션에 있어서도 뭔가 최고로 평가받는 그런 분위기들을 알고 좀 집중해서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자체가 뭔가 힙합에서 가져오는 주제가 아니고 일본의 로컬 바이브로 느껴지는 주제잖아요. 빌리켄이라는 어떤 신이라는 걸 가져와서 그걸로 가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재치있는 워드플레이가 또 인상적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힙합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다양한 색깔을 가진 래퍼들이 많아서 참 흥미로운 씬이긴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한국 힙합의 장단점을 생각을 해보면 장점도 많이 있고 단점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장점은 실력들이 굉장히 다들 상향평준화가 돼서 랩을 못하는,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부족한 래퍼는 이제 한국 힙합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단점으로 보면 음악적인 개성이 딱히 없어요. 일본 힙합처럼 뭐 트렌드를 따라가는 래퍼, 그냥 나만의 방식대로 고수하는 래퍼 같은 게 되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느낌인데, 한국 힙합은 아직도 트렌드를 많이 쫓아가는 래퍼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쨌든 저는 한국 래퍼들의 굉장히 자극적인 플로우들을 많이 듣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피너츠의 RCTA 같은 플로우, 킬풀한 플로우를 듣고
와, 일본에도 이런 래퍼가 있구나. 일본에도 아주 정교한 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힙합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크리피너츠는 굉장히 자유도가 많은 음악들을 하고 있다는 거. 흡사 아주 오래전 옛날 엠플로의 느낌들도 좀 느껴지는 그런 듀오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